청문회 한창입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집 세 채로 10년 만에 20억 수익 올렸다. 10년 동안 집 안 팔았으니까 투기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투기다. 참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저 지역 국회의원들 주머니 사정 좀 나아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욱 기자, 예. 좀 어떻습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좀 나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이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제 공개한 2019년 정계재산 변동사항을 한번 보면요. 이 불경 국회의원의 재산 대부분이 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교 국회의원 37명 가운데 26명의 재산이 늘어난 건데요. 공개된 내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재산 변동사항이며 배우자 부모 등의 재산까지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광역단체장 가운데 그러면 누가 지금 우리 저 보울경에서 누가 제일 부자로 나왔습니까? 예, 뭐 모태 부자라고 이렇게 불리죠. 네. 김세현 의원이 단연 압도적인 1위인데요. 네. 근데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불황으로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지난해보다 156억 원이 감소한 966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해보다 한 해 동안 156억이 감소했네요. 감소했는데 거의 1000억이군요. 예, 김 의원이 2017년 주식 평가의 감소로 435억 원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이제 156억 원이 감소한 건데요. 네. 또 이제 전국 광역단체장들 가운데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장 재산이 많았습니다. 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 19억 9천만 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단체장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재산이 67억 1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부산시가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1등하는 것도 있군요. 네, 이게 보면 김세현 의원 감소는 보면 김세현 의원이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의원 집안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마 자동차 쪽에 관련된 업체다 보니까 이게 지역 자동차 불경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좀 이 눈에 띄는 게 의원별로 변호사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당 의원들과 그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그 재산 내역이 확연히 다릅니다. 아, 그것도 여야 간에 또 차이가 있군요. 예, 차이가 납니다. 네네. 그 일례로 민주당의 경우 민주당의 경우 부산 의원 5명 평균 재산 내역이 6억 8천만 원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일 재산이 많은 최인 의원이 11억 7천만 원 정도인데요. 반면 한국당의 경우에는 김세현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부산 의원 10명 평균 재산이 36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재산을 신고한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10억 7천만 원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저 민주당 제일 그 부자 의원하고 한국당 제일 가난한 의원하고 재산이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목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산뿐만 아니라 이 전체 국회의원들의 어떤 재산 현황을 봐도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장 재산이 많은 상위권 10명을 봤을 때 이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7명,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2명이었습니다. 가장 재산이 적은 분은 이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의원이 이 부채만 8천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이 부동산을 백지 신탁을 했던 윤준호 이 민주당 의원이 5,900만 원,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2억 6천만 원으로 그렇게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청백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당이 이렇게 재산이 많다는 거, 그럼 이거는 우연일까요? 이건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이 한국당과 민주당을 그냥 정당이 아니고 이른바 이 보수 그리고 진보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그런 축으로 나눠보면 또 보이는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상을 해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당 즉 이제 보수 진영은 우리가 쉽게 연상을 했을 때 뭐 자산가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 경영자 그리고 고위 공직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연상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즉 진보 쪽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강남 좌파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좀 낮고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이라든가 그리고 운동권 세력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니까 그 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요즘 뭐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그 영향이 좀 없었다 싶은데요. 전체 국회의원의 79%가 이제 재산이 늘었는데요. 또 줄어든 분들도 대부분은 이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또 고위 공직자분들 재테크 참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고위 공직자 1,711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이
13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 평균 순자산 3억 4천만 원의 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33%는 서울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47%는 2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 79.3%가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약 1억 1,500만 원 정도 늘은 거죠. 해법을 굳이 고민하자면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엄중함을 생각해서 향후에는 어떤 식이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93년도 김영삼 정부 때 재산 공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권 박사님 이 부분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뭐 정당하게 이룬 재산이라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도 네.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을 늘리고 네 그리고 이제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자유가 있죠. 네. 그리고 어떤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또 국민들의 어떤 네. 그 삶의 질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네. 흔히 이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그런 것들을 네. 공감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인데 네.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과연 이렇게 재산이 막 늘어나는 그런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이 정말 네. 국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잘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뭐 지역에 내려오셔서 지역 유권자들한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재테크 특강 좀 해주시면 그 당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할 때마다 국회 뭐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재산이 늘었냐 왜 이렇게 줄었느냐 뭐 했느냐 당신 막 온갖 질문을 다 해서 아마 김세연 의원 같은 거는 늘 곤혹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이 국회 분위기가 그렇죠? 이 공개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자료가 공개가 될 때 우리가 예. 자세히 이제 눈여겨보는 분들이 네. 이 재산이 많은 분들을 주로 이제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이런 자료가 이 자칫 이 가진 사람은 악이고 이 없는 사람은 이제 선인 것처럼 네. 그렇게 선악의 어떤 구분의 그런 도구로 쓰이면 안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자료가 공개가 됨으로써 어떤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좀 부정한 그 방식으로 재산을 네. 늘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시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좋지만 네. 이러한 어떤 재산을 늘린 것이 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불신과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로 연결되면 이거는 이제 본의가 왜곡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그런 공직을 활용한 어떤 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이제 이해 충돌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과 네. 감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제 이런 자료가 제대로 활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하면 뭐 시민단체라든지 뭐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나서서 같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70대 할머니에게 접근한 남성이 밀치거나 몸싸움을 벌이며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묻지마 폭행 했더니 또 일어났습니다. 진짜 자꾸 묻지마라고 하는지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진주에서 했죠? 예, 지난 22일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뭐 다른 시간도 아니고 대낮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미 50대 남성이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한테 이제 접근을 하더니 할머니를 무차별로 폭행한 겁니다. 네. 뭐 이제 폭행은 물론이고 저 화면이군요. 예, 뭐 욕설과 함께 뭐 몸싸움. 네. 심지어 뭐 누르기까지 했는데요. 아이고. 뭐 주변에서 말리려고 시도도 하고 네. 그랬던 상황인데 도저히 뭐 그런 상황도 안 됐고 계속 이제 뭐 위협이 계속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내갖고 할머니 이러시니까 안 믿고 그러면 가위불로 하라고 물을 하고 이러니까 아이 밤새 그리 일하니까 그 할머니가 지금 끄시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 가면 우리 뭐 심어 좀 해달래. 뭐 책을 뭐 이게 할머니가 훔쳐갔다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특별히 이유가 없었던 것 같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 놀란 시민들의 신고로 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긴 했는데요. 네. 그 이 남성은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자신의 네. 책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주장 계속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그런 주장이 네.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네. 구속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그 전과 14범에 네. 그 올해만 폭행으로
8차례 입건이 되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 거제였지요. 예, 저 20대 아주 건장한 남성이 폐지 죽는 50대 후반 여성을 그 새벽 시간에 마구 폭행해서 결국은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이 사건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국민적 공분을 크게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네. 특히 그 폭행을 당하신 분이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왜소한 어르신이어서 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거의 뭐 몸무게 한 30몇 킬로 네, 되는 그렇습니다. 여성이었어요. 네. 그런데 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요. 네. 법원은 이 피고인이 뭐 반성하고 있고 또 범죄 전력이 없다. 네. 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엄벌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증상 참작을 해서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억울할 만도 있을 네.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검찰은 즉각 뭐 항소하겠다는 뜻을 표시를 했고요. 유가족도 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네. 그런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 일 저질러놓고 반성 안 하면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지 그럼 또 반성했다고 해서 저렇게 형량을 크게 낮춰주는 거 그게 국민 정상으로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경남 거제에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묻지마 뭐 폭행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또 울산에서도 또 폐지분 죽는 분들 또 폭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뭐 공통점이 폐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렇게 약한 사람만 골라서 못된 짓 할까요? 네, 이게 뭐 심리적으로 이게 건강한 사람은 네. 외유내강의 특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약자에게는 약하고 네. 또 이 강자에게는 이런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네. 반대로 약자에게는 그런 강한 특성을 보이는데요.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또 묻지마 범행의 이 범인들도 네. 과거에 자신이 강자에게 당한 이 당해서 생긴 이런 분노감을 네. 제대로 이제 표현하지 못하다가 자신보다 이 약한 약자에게 네. 이 억압된 감정을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실 불만형의 그런 이제 그 묻지마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만성 분노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것을 치유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묻지마 사건들, 홍 박사님, 예, 뭐 개인의 인성 또 뭐 누군가에게 오늘 갑자기 닥친 불행 이렇게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좀 개운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네. 자료에 따르면 이 최근 이 최근 5년간 네. 이 30%만큼 이제 늘어난 숫자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충동 조절 그리고 네. 분노 조절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 수입니다. 네. 그만큼 이게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 개인 점점 이 사회가 개인화되어 가면서 네. 어떤 소통의 창구가 없고 개인의 분노와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풀만한 네.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심리적 약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예, 촘촘한 대책들에 대한 고민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